당신이 찾는 장난감은 바로 이곳에 있다. 명탕정 장난감 황제. 안녕하세요. 명탕정 장난감 황제예요. 자, 오늘은 또봇 V3 신제품 리젠트, 그리고 빅보스, 그리고 미니 패신제, 미니 실버워크, 미니 레오카이저, 미니 라이트닝 신제품이 새로 나왔다는 사건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장난감 제가 그 사건 현장에 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기관트 부위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쭉 나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폴레이싱 버전도 있고 미니도 있고 1편, 2편 제품들도 있네요. 그리고 브이워치도 있고. 이것은 또봇데이 빅세일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뭐야, 시간이 없잖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또봇 인기 제품을 30번 탈의한대요. 타큐온과 와이드치프 제트산더를 30% 할인해서 44,900원짜리를 31,4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또봇제 V 신제품을 10% 할인한대요. 리젠트하고 빅보스를 44,4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 이마트에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요. 신제품까지 10%나 싸게 푸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봐봐. 영세원 제품 3만 이상 구매하면은 콩들이 장바구니 동시에 꽁트러 준대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실업거만 되나봐요. 자, 그러면은 신제품 보도록 할게요. 신제품 바로 여기 있다. 캡틴잭이다. 캡틴잭. 자, 이거 더블V2죠. 더블V2에 있는 캡틴잭이 나왔네요. 미티 캡틴잭 9,900원인데 만원이 넘어가면은 조그만데 만원이 넘어가면서 마음에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딱 100원 빼서 9,900원이에요. 자, 미니 캡틴잭 트랜스포메이션 라고 되어있네요. 더블V 미니 캡틴잭. 자, 프랑스 스포츠카에서 이렇게 멋있는 해적 같은 해적이죠. 해적 에코눈의 해적 로봇인데 조형이 조그만데도 꽤 잘 나오는 상태네요. 그리고 도색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 몸체, 검정색, 그리고 하얀색 이빨. 서프이2는 이게 참 디자인은 괜찮은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니도 디자인이 괜찮게 잘 나온 편이네요. 캡틴잭. 이렇게 돼 있고, 영어를 많이 쓴 거 보니까 약간 그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한 거 같네요. 두 가지 모드로 편시. 자, 비클 모드 때는 이렇게 파란색 스포츠카인데, 로봇 모드 때는 이렇게, 상어 형태의, 상어 형태를 같은 파괴에 가까이 둔 그런, 애꾸는 해적 선장 모습을 하고 있네요. 미니 캡틴잭. 또봇V. 자, 보니까 2021년도 5월에 나온 신제품이었고, 세우 토이즈 앤 노블리티 리미티드. 중국에서 만들었고, 세우가 아니고 세우코네. 세우코 토이즈 앤 노블티 리미티드. 중국에서 만들었고, 영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36개월 이상이니까, 3살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고요. 여기에. 여기 4개나 있네요. 여긴 또 또봇V3 미니, 3가 아니구나. 또봇V 미니 실버워크. 사실상 또봇V2인데요 2라고는 안 썼네요. 9,900원이고 실버워크가 2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합체하는 용도가 아닌 그 일반 변신한 로봇 중에서는 진짜 디자인이
저는 또 잘 나온 편이었죠. 미니 실버워크. 자, 여기 약간 이렇게 뭐랄까 우드 비행선 같은 거에서 로봇을 변신하는데 로봇의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로봇은 이게 DX 버전도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게 미니 버전도 상당히 멋있게 나왔어요. 특히나 조그만데도 눈알도 다 칠해주고 눈알이 지금 하늘색으로 빛나고 있죠. 빛나는 건 아니고 하늘색에서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 조그만 얼굴에 있는 눈에도 그렇고 머리 위에 있는 눈도 다 색칠을 해줬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색칠을 잘 해줬고, 전체로 은색 실버워크라서 은색이고, 오히려 컬러가 오히려 DX보다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신기하네. 자, 이거 이렇게 관절도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미니 실버워크 이미지 이렇게 생겼군요. 자, 보니까 비클 모드에서 로봇분들 변신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드로 변신할 수 있대요. 미니 실버워크 그렇군. 자, 역시 나머지는 또 2011년도 올해 나왔는데 이것도 다른 데서 만들었네요. 이 GFT 그룹 리미티드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영시오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역시 3살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아. 이번에는 자, 미니 레오카이저예요. 레오카이저는 토보포이2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 머스탱 같은 그 미국의 머슬카라는 그 기름 엄청나게 먹고 힘 좋은 그런 스포츠카인데 그걸 해서 로봇을 변신한 거죠. 근데 보니까 가슴팍에 지금 보면은 이 가슴팍에 그 타자가 있죠, 타자 모양. 근데 얼굴이 진짜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멍하게 생겼어요. 얼굴 눈이 이렇게 눈을 좀 개슴츠하게 만들어주지. 얘도 그런가? 얘는 눈을 좀 진짜 샤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이거는 레오카이저 DX인데 미니 레오카이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거의. 약간 바보 같아. 아주 바보같이 보이는 그 레오카이저네요. 자, 미니니까. 근데 이건 레오카이저 자체가 좀 디자인이 조금, 이건 좀 이 중에선 제일 구려요. 자, 제일 구린 디자인이어서 좀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건 좀 원래 디자인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자, 미니 레오카이저 역시 슈퍼스카에서 로봇을 변신하고 두 가지 모드 변신할 수 있다. 미니 레오카이저 로봇 V. 나머지는 똑같은. 또 달라? 무슨 나라를 다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어야지. MD 그룹 리미티드 중국에서 만들었고 2021년도 올해 나온 신제품이었네요. 영실업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고 36개월 이상, 3살부터죠. 3살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대요. 저기 많이 있어요. 세부에는 미니 라이트닝, 이것도 9,900원인데 얘는 크기가 작은데도 9,900원이네. 키는 똑같은데 옆에가 짧네요. 옆에가 좁아. 9,900원. 자, 미니 라이트닝인데 약간 또 미래지향적인,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드럼차에서 로봇을 변신하는 변신 로봇이에요. 원래는 미니 라이트닝이 원래 3단 변신 로봇이었는데 조그만 로봇으로도 변신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있어? 지금은 안 보이네. 있다. 보세요. DX 라이트닝은 이렇게 자동차에서 로봇 변신하는데 또 조그만 로봇으로도 변신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로봇 모드고 이게 익스텐션 모드군요. 그래서 조그만 로봇으로도 변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연 그거를 구현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네타의 한표주기. 자, 보면은 로봇을 변신했는데 로봇의 모습을 볼게요. 로봇은 지금 이 클리어 재질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재질이 조금 고르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클리어 디그리를 떠서 좀 멋있는 듯한 모습인데 디자인은 괜찮네요. 디자인은 괜찮고 근데 뭔가 흰색이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지? 미니라이트는 있네요. 역시 자동차에서 로봇을 변신했는데 중간에 조그만 로봇은 생략이 됐네요. 미니라서 그런지 아쉽네요. 세 가지로 변신하는 게 이 라이트닝이 뭐랄까 제일 좋은 점이었는데 2021년도 6월 나온 신제품이고 세오카 토이즈 앤 노블티 리미티드 중국에서 만들었고 영실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세 살부터 갖고 올 수 있네요. 더블 역시 9,900원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자 이번엔 또 다른 신제품 만나볼게요. 바로 리젠트. 자, 가격이 원래 44,900원인데 지금 할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뽀뽀뿌이 10% 할인하는 행사가 있어서 아니 신제품은 여기서 할인을 해준다? 야 영출압이 착해졌어요. 자 영출압이 착해져서 지금 44,900원짜리 10% 할인해서 4,400원 해주네요. 그것도 기간이 언제까지? 8월 7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해야겠는데. 리젠트를 볼게요. 가격 할인해서 44,400원 보자. 리젠트 봤더니 4V3 제품이고요. 자, 네 번째라고 해서 또목기에 달아여서 있네요. 약간 이렇게 약간 버기카라고 해야죠. 이렇게 약간 섬준한 이렇게 울퉁불퉁한 뭐 그런 언덕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주하는 버기카라는 바퀴 큰 그런 자동차가 있는데 스포츠카는 아니고 약간 그런 자동차가 있는데 그런 버기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상하게 캐터필러라고 해서 탱크에 붙어있는 그런 무한궤도라는 그 캐터필러가 잘 붙어있네요. 이상한 모습이네요. 자 로봇의 모습인데 짜잔 실제 모습은 이래요. 좀 이따 볼게요. 자 04번 네 번째라 되어 있고요. 자 리젠트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그 일본의 그 폭주족이라고 하나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불량배들이 앞머리를 이렇게 위로 앞으로 쭉 빼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리젠트라고 했는데 그건가요? 2011년도 올해 나온 신제품이고 동꽝땅 후이 토이즈 중국에서 만들었고 영실 슬프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36개월 이상부터 갖고 있을 수 있대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젠트 변신을 했는데 제 자동차 로드 자동차에서 토끼를 가운데 꽂네요. 꽂아주면은 변신해서 로봇 모드로 변신할 수 있대요. 아마 일단 잠금이 되어 있는 거를 토끼 꽂으면은 잠금이 풀리면서 로봇 모드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다 이런 것 같네요. 로봇 모드 조금 해서 안 보니까 크게 보자. 자동차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그래픽상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는 짜잔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네요. 각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디자인이 좀 생소하긴 해요. 여기가 이렇게 가슴팍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충격적인데 소리는 되게 잘록하고 팔 크기나 뭐 다리 크기는 비교 괜찮아요. 머리도 네모났네. 아마 그 와이드치프하고 형제인가 본데 와이드치프처럼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모네모하게 우유차강의 바나나 리젠트. 자 그러면은 한번 실제 모습 볼게요. 실제 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눈을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놨어요. 눈이 하늘색이고 온몸은 이제 하늘색에다가 군데군데 이제 검정색, 주황색은 왜 넣었지? 그리고 회색, 실버 색깔 있고요. 역시 실제로 봐서도 독특하게 변신한 모습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변신한 얼굴 모습은 또 그 가슴팍은 또 처음 봤는데. 아무튼 뭐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좁은 허리에서 고관절이 있고 다리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날렵한 근육질 장근육이 많은 그런 약간 무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꽤 멋있어요. 꽤 멋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와일드치프 다음으로 와일드치프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좀 날씬하고 와일드치프는 조금 약간 근육 있는 뚱뚱이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근데 가격도 10% 할인해줘서 더 좋네. 여기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좀 마음에 드네. 이거 괜찮네. 자, 그 다음에는 자 새로운 신제품 빅버스예요. 빅버스 이것도 역시 신제품인데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44,000원을 살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빅버스 빅버스인데 이거 뭐죠? 버스예요. 버스인데 버스에서 로봇을 변신해요. 다섯 번째. 실제 옷은 좀 이따 보고. 자, 빅버스 2010년도 6월에 나온 신제품이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빅버스. 자, 그러니까 장소들은 이제 버스예요. 버스인데 여기서 토끼를 뒤에다 꽂으면은 로봇을 변신할 수 있게 이제 풀리는데 로봇을 변신한 모습이 조금 너무 이제 고전적이네요. 진짜 고전적인 너무 네모네모 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생겼네요. 색깔도 연두색이라서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것도 또 시작이네. 이거 우주체강 엔터테이너 빅버스. 한번 실제 모습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실제 모습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실제 모습이에요. 이것은 완전 트랜스포머네요. 트랜스포머에서 이게 누구야,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니까 안에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안에 눈이 있고 그 위에다가 고글 같은 거 썼어요. 그래서 고글이 이제 투명 반투명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색깔 있는 투명한 또 클리어 재질이어서 약간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좋고요. 뒤에도 몰드 같은 거 잘 파졌고 가슴팍이 조금 이렇게 너무 허전하네요. 약간 허전한데 진짜 무슨 트랜스포머 옛날 트랜스포머 느낌 나는데요. 클래식 트랜스포머 느낌 나는데. 전체적인 그런 균형 같은 거는 괜찮네요. 괜찮은데 약간 근육질처럼 팔이 엄청 두껍네요. 그리고 다리에 다리가 이제 옆에 박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키를 여기다 이제 꽂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게 약간 조금 옛날 고전틱하게 너무 생겨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어요. 어린이들이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보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른 팬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른들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나 여기 뒤에 저거 뭐야? 뒤에 여기 등 뒤에 있는 거 기다린 거 뭐야? 이거 뒤에 등짐. 등짐이 커다란 게 있네요, 뒤에. 이게 있으니까 더 보기 쉽네. 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별로다. 나 같으면 이번 나온 리젠트를 사겠다 라고 하고 싶네요. 리젠트는 최소한 돈은 안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비포스는 조금 돈이 좀 아까울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얘는 버기카잖아. 버기카는 보통 승용차보다 좀 큰 크기예요. 뭐 길이가 한 뭐 3m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거는 버스잖아. 버스면 길이가 몇 미터예요? 그랬더니 길이가 거의 10m 가까이 될 텐데 크기가 엄청 차이 난다. 몇 배가 차이 나는데 한 4배, 5배가 차이 날 텐데 근데 이게 로봇을 변신할 때 크기가 똑같다? 그럼 이게 버스를 변신할 때 크기가 작은 버스를 보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아니죠. 차라리 얘를 버스가 변신할 거면은 더 크게 만들었어야지. 비율이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얘도 보면은 와일드치프 포츠카하고 커다란 집차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나온 데다가
로봇 변신은 비싸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땅에 있는 탱크 같은 거 잡는 전투기인데 이게 크기가 꽤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5m 이상 넘을 텐데 이게 변신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오고. 근데 버스가 이제 버기카만큼 크기로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뭐 로봇만 똑같이 생겼으면 되나 본데 그 애니상에서 나오는 그런 비율도 좀 맞춰줘야죠. 아무리 애들 장난감이라 해도 이 디자이너 나한테 좀 혼나야겠어요. 촌스러운 디자인에 등짐에다가 크기도 작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래서 저는 진짜 리젠트는 잘 만들었다. 하지만 빅보스는 꽝이다. 미니 라이트닝하고 실버워크 히팅텍을 잘 만들었다. 하지만 레어카이저는 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리젠트하고 미니 라이트닝 실버워크 캡틴잭은 추천합니다. 특히나 리젠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한번 구경해서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8월 7일까지니까 빨리 와야겠어요. 세공 도대체 여기는 이 사건 현장은 도대체 어디 걸까요? 바로 이마트 수지점이에요. 자, 필요한 사람 이곳에 와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사건 현장은 어디 있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